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안 내려면 두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실상 때가 됐다고 보는 건데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고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난...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부터 첫 시간으로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발로 뛰는 이하나 세무사님을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모시게 됐는데요. 너무 예쁘시죠?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의 간단한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참신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새속TV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11년차 세무사 이하나라고 합니다. 세금이 좀 일반 분들한테 이제 다가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좀 실제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채널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세금을 쏙쏙 귀에 들어오게. 네. 예, 예. 우리 이하나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세금에 방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기존에 알던 이 세무의 상식을 완전히 지금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렇죠.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네.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답변을 해드리기가 세무사가 아닌데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처럼 네네. 부동산 대책도 26번이나 이제 바뀌고 있었는데요.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집을 사지도 갖고 있지도 그리고 팔기도 좀 어려운 약간 출구 없는 전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7.15 이제 작년 이제 부동산 네. 대책 때 양도세도 중과하면서 그리고 종부세까지 한 두 배 정도 동시에 진행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갖고 있으려면 종부세 네. 그 부담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팔려고 하면 또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진짜 애매하죠. 많이 지금 세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시는 분이 또 집을 하나 취득하시는데도 세금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경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어떻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경매도 주택수 자체에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취득했을 때는 이제 경매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과 또 동일하다 하고 경매로 이제 취득한 이후부터는 어쨌건 주택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주택이 추가가 되고 또 양도할 때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집을 하나 이제 기존에 네. 갖고 계시는데 하나를 경매로 이제 더 사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나를 더 사면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막 이런 네.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10억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에 5억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규제 지역이 있잖아요. 그쵸. 또 비규제 지역도 있고 네. 조정 지역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복잡하시긴 한데 어느 정도 내게 될까요?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아마 이제 주택 수가 뭐 2주택 이상이다 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 최대 이제 12%까지 또 중과가 되고 있고 네. 그건 이제 개인이나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12% 똑같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매로 그렇게 어떻게 됐건 취득을 했다 하고 그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취득 원인은 다를지언정 네. 그래도 매매랑 똑같이 이제 취득된 상태부터는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0억에 5억이다 하면 종부세가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산을 갖게 되면 나오는 네. 세금이 되는 거고 이제 종부세는 당연히 10억에다가 뭐 5억짜리 근데 이제 그게 또 공시 가격이 또 얼마에 따라 그렇죠. 조금씩 다르긴 네. 하겠죠. 공시 가격이. 네. 그래서 거기서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 6억까지 또 공제가 되는 거고 1세대 1주택이다면 이제 11억까지 이제 종부세 기준 이제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두 아파트 그 공시가격 자체가 6억 넘어간다 그러면은 종부세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양도세를 안 내려면 내가 집을 샀는데 아우 양도세 안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종부세가 이제 폭탄이라고 해서 누구는 막 울고 있는데 나는 집이 한 채여가지고 종부세 해당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막 신났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네네네. 얼마까지 이거를 팔았을 때 이게 양도세를 안 내는지 궁금하네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네. 원래가 9억까지 네네네.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네. 비과세 기준 자체가 12억으로 상향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실상 때가 됐다고 보는 건데 네. 이제 2008년도에 네. 이제 실거래가 기준 9억까지는 이제 비과세 규정이 나왔었다가 네. 지금 현재는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억 상향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12억까지는 일단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12억 10억에 팔았을 때는 세금이 없는 거죠. 네.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렇죠. 땅원인 거죠. 네, 한 푼도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근데 10억 넘었다 하면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 초과 네. 이익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이제 미세하게 세금이 나와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은 그렇게 이제 12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종부세까지도 뭐 11억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상 종부세 부담도 거의 없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세대 2주택이다 예.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겠죠?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면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 중과세 그래서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30% 이렇게 돼서 엄청난 이제 세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안 내고 싶다. 다주택자인데 안 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뭐 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내가 주택이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또 하나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건 그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종전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 네, 예, 예. 1년 안에 팔게 되면 신규로 신규주택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주택 1년 내 양도하게 되면 그때는 아예 안 내게 되는 상황을 적용받을 수 있죠. 제가 뉴스에서도 네, 봤는데 네. 강남에 이제 뭐 아파트들이 32평이 네. 거의 40억, 30억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뉴스에서 너무 부자들에 대해서 강남에 30억, 20억, 막 40억짜리 얘기만 해대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보통 요즘에 경기도가 32평 아파트들이 7억에서 한 10억 선 이런 네,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30평대가. 네. 자, 그랬을 때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안 팔고 네. 2년, 네. 3년 계속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보유세는 내는 건가요? 네, 이렇게 보유세라는 거는 네. 두 가지인데 네. 재산세랑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재산세는 당연히 이제 나오는 거고 네. 종부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11억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종부세 해당되냐 안 되냐가 이제 결정이 네. 되겠죠. 양도세는 12억이 기준이라고 맞아요. 하셨고 종부세는 그러면 종부세는 11억이 기준인 네, 건가요? 네, 맞아요. 또 법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대요? 네, 헷갈려요. 세법이 막 너무 바뀌니까 저도 막 어떨 때는 이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대신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도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요.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세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세무사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기가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희 거래하시는 세무사님이 네. 계시니까 저도 필요할 때 물어보기는 하는데 네. 세무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지 만나 뵙기도 쉽지 않고 찾아가서 여쭤보는 것도 쉽지 않고 혹시 뭐 이렇게 세무사님들은 찾아뵈면 네. 상담료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저희도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시간당 이제 상담료가 네. 있어요. 보통 얼마나 정도 해요? 보통은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선에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네. 뭐 법이 크게 막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세무 상담료도 네. 조금 적어도 무차별하다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양포 세무사라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 포기하는 세무사예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 말이 생길 정도로 네. 양도세도 굉장히 큰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예 안 받아버리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오셔서 자기 스토리 얘기한 데만 해도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미리 상담 내용을 보내놓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어떤 플랜이 좋을지 이제 기본적인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만나 뵈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대답을 좀 듣고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생겨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방문하기 전에 그렇죠. 메일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 네, 맞아요. 텍스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글을 써서 네. 좀 궁금한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네. 질문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네. 예약을 해서 그렇죠. 만나시면은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지금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네,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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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니까 궁금한 거를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시는데 이게 정확한 맞아요. 정보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오해를 해서 이제 잘못 또 적용을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님들을 이하나 세무사님처럼 발로 뛰는 네. 우리 세무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을 좀 얻으실 것 같아요. 한 2018년, 2019년 이렇게 요 타이밍에 1억 미만의 이제 주택을 가지게 되면 분과가 안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지방의 아파트들을 네. 막 이제 가셔가지고 막 몇 채씩 사오시고 갭 투자로 식으로 또 막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한 2년이나 3년 정도 보유했다가 팔았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한 2, 3천만 원 또 이제 경매니까 네. 네, 수익을 탁 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씩 낼까요? 일단은 이게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제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뭐 1억 네, 미만의 네, 아파트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뭐 3천 정도 수익이 나셨다. 네. 그랬을 때 1주택자라고 네,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2주택자가 네. 3년을 보유했다. 근데 양도차익이 3천이 났다 하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네. 플러스 20% 가산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구간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일반 세율은 15%지만 20%가 가산이니까 35%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38.5% 대략적으로 봤을 때 3천에 38.5%에 뭐 누진공제 빼면 한 1천만 원 좀 넘는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3주택자는 네. 플러스 30% 가산이니까 기본 세율 15%에 30%면 45% 거기에 이제 그 지방소득 가면 거의 49.5%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세금이 3천에 거의 50%에서 조금 빼주면 한 뭐 1300, 400 뭐 요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네,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5채 샀는데 네. 하루도 이득 없었어. 그쵸, 그렇다 그쵸, 그러면 그쵸. 세금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막 이제 내려가면 한 아파트에 있는 거를 여러 개를 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가격도 다 비슷비슷하고 맞아요, 네. 내가 샀던 금액이 하나도 이득이 없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취득세 처음에 살 때 그것만 내시고 크게 이제 내가 이득 본 게 없으면 그쵸. 5채였어도 더 이상의 양도세 그렇죠. 이런 건 없다. 3천만 원짜리 5채에서 뭐 1억 5천을 수익이 났다 네. 하면 그 안에서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뭐 그 정도 세금 내야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상가나 토지나 오피스텔 이런 데로 또 이제 많이 그렇죠. 하신 분들이 또 많은데 이 종부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일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억 혹은 이제 11억 네. 요 정도 공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종합합산되는 뭐 토지가 있고 별도합산되는 토지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네. 일반적으로 뭐 나대지나 네. 뭐 잡종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5억까지는 일단 공제가 돼요. 토지 종류에 맞게 네.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상가나 이제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에서 그 건축물 자체에 종부세는 붙지는 않는데 네. 상가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이 공제 금액이라서 실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80억짜리 정도는 돼야 그쵸, 그쵸, 세금 그쵸, 낸다. 그쵸, 그쵸. 우리나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2%만 대상이다 하는데 이제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 주변에 보니까 많이 내셨고요. 저도 좀 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냈던 거를 내게 되니까 충격이 좀 있긴 그쵸. 해요. 부동산으로 그동안 이제 부를 좀 축적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충격이 그쵸.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서 또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는 게 1가구 2주택을 이제 규제가 네. 심하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법인으로 집을 사라 이런 그 유튜브가 채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저도 찾아봤더니 네. 그게 옳은 방법인 건지 이걸 저한테 엄청 물어보세요.
법인으로 지금 하게 되면 대출이 막혀서 대출은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께서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하는 게 이제 절세가 된다 해서 한창 또 그런 붐이 막 불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샀을 때랑 법인으로 샀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를 이제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 1억 미만은 똑같이 이제 1.1% 적용을 받으니까 중과 배제가 되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개인하고 무차별해지는 상황이고 그렇죠. 종부세가 핵심인데요.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어쨌거나 그 종부세에 대한 공제 금액이 있잖아요. 6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있는데 법인은 그 공제 금액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 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해당하는 게 그만큼이니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다시 뭐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을 또 결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양도세가 기본적으로는 법인세율이 뭐 10%에서 25%라 가는데 주택을 팔았을 땐 거기 플러스 지금 20%를 가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의 이제 누진 차익에 대한 그 세율보다는 아마 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양도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래 이제 그 법인도 종부세 공제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그게 엄청난 절세 효과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종부세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거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조금 쓰시는 이제 그 방법들을 조금 뭐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이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1억 미만 뭐 아파트라던가 주택 이라던가 그러면은 6월 1일 이후에 사서 6월 1일 이전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약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인으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1억 미만의 주택은 1.1%가 맞는데 법인은 무조건 12%로 올렸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알기로는 다 이제 일반 개인하고 똑같았던 맞아요. 것 같은데 법인으로 샀다 하면 12%에 일단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고요. 종부세 있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양도세도 또 어쨌든 20% 정도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거를 세무사님 같으면 어떻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엄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단타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 1년 안에 모든 거를 치고 나올 수 있다 하면은 하겠는데 지방 아파트가 물론 지금 막 많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1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뭐 차익이 얼마 날지 사실 미비하다고 보고 거기서 뭐 10% 세금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큰 실익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서울에 이제 20억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 한다고 해도 뭐 세도 엄청 지금 그렇죠. 12%에다가 12%면 기본적으로 2억 4천이 취득세고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는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하겠네요. 공시가격으로 한다 그쵸, 해도 그쵸. 팔았을 때도 20% 그쵸, 그쵸. 얼마의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세율 10에서 25% 플러스 20%예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한 2년 정도 동안 아파트값이 한 3배 정도 오른 지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세금 저 세금 다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또 이득일 수도 있지만 그쵸, 그쵸. 안 올라갔을 때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쵸. 이 많은 세금을 내고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무사님은 이제 비추천하신다. 제가 봤을 땐 사실상 그 자주택자 양도세 정도는 완화를 해줘야 그렇죠. 이제 그래야 왜냐면 갖고 있기도 힘들고 지금 팔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부담돼서 팔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건 뭐 팔려고 할 때 세금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0년도에 한 뭐 6월 언제까지 팔면 다주택자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해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처럼 한 번은 그런 시점을 줘야 이제 종부세 부담됐던 사람들이 일단 좀 팔아 보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주 추천입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의 바람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그쵸, 계속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너무 진짜 지금 그래서 뭐 부동산에 거의 거래 절벽이 맞아, 지금 절벽이. 왔어요. 팔지도 못하고 맞아요. 사지도 못하고 네. 예, 그래서 조금씩 부동산이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쵸.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하자면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꼭지에 상투 맞아요. 잡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 심적으로 압박이 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 부동산이 세금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쵸? 그렇죠. 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도 이렇게 바뀌고 대통령님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도 풀어줄 그런 시기가 한 번 정도는 또 올 때 왜냐하면 그때 또 막 언제 바뀌네 하면서 사실
한시적 만화 시점에 그냥 꼼짝 않고 계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그런 한시적으로 뭔가를 완화시켜주겠다 하면 사실 빠르게 움직이셔야 종부세만큼은.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부담 덜어 가실 수 있고, 뭐, 실제 주변에서 봐도, 그냥 강남에 살아도 소득이 네. 없으신 이제 노인 그쵸, 뭐 집안 차 갖고 사시는 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뭐 종부세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월 수입이 한 200 이상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 부담되죠. 네. 왜냐하면 그 집을 팔아야 돈이 사실 뭐 그렇죠. 20억이든 30억이든 네. 있는 건데 또 강남 사셨던 분이 뭐 어디 강부로 갈 그렇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사실 집값이 올라도 마음으로는 뿌듯하지만 현실은 현찰은 없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예, 우리 세무사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12월이 이제 됐잖아요. 네.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아. 1년의 마무리를 12월 달에 하니까 아.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아. 연말 때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 저, 지금 제일 좋아요? 네. 오. 1월부터 네. 사실 5월달 네. 이때까지가 가장 힘들다고 아 1월달부터요? 네 이제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인세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몰리는 시기인데 네. 이제 뭐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벌어진 모든 이제 뭐 소득,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정산하는 그 시점이 이제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네, 그 전년도 소득 정산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오. 가장 이제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12월 달은 좀 세무사님 널널하시네요. 네,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종부세가 하도 맞아요. 엄청 문의가 나를, 많죠. 네, 문의가 많아가지고 근데 상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종부세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고지서 오잖아요. 저희는 이제 세금을 이제 세무사는 자진해서 뭐 신고하고 네. 이런 개념인데 종부세는 국가에서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딱딱딱딱 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잘못되는 경우가 뭐 간혹 있긴 해요. 그 아. 잘못되면 그걸 이제 뭐 바로 잡거나 뭐 이렇게 예. 뭐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계산을 해봐달라던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어떤 예상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분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거나 네, 이러지 네. 않는 이상 그 잘못된 그런 계산 금액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 종부세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나왔다 정도는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얼마 나올지를 어떤 예상을 해달라는 건 조금 그런 질문 좀 곤란하다고. 아,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그 종부세가 나왔는데 네.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적게 내고 아. 조정을 해볼까 하는데 고지세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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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면 그냥 내야 되는 네,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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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조정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조정하려면 그 전에 합산 배제 신청 뭐 이런 게 아. 있어요. 근데 합산 배제를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합산 배제되는 대상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합산 배제 신청 자체 해도 안 돼요. 기본적인 재산의 어떤 그렇죠. 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을 뭐 줄이는 아, 거는 뭐 쉽지 어렵구나. 않다. 예. 종부세 고지서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약간 자기 주택 상황이나 뭐 토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면은 대충 다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왜냐면 전산으로 해서 이제 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아, 네. 왜냐면 세무서에서도 그 등기를 보고 네네. 다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배분해서 다 세금을 그렇죠. 매겨주는 거거든요. 지금 막중한 양도세 부담을 하면서까지 처분을 하시겠다 하는 정도의 플랜을 세울 수 있죠. 그 처분 과정 속에서 뭘 먼저 파느냐 그런 부분은 플랜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번 종부세를 위해서는 네. 플랜을 드릴 수 있으나 네. 나온 종부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그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그 현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네. 부부가 네.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네. 엄청난 또 혜택이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을 또 네. 하시는 분들 들이 네. 있어요. 사실인가요? 단독 명의를 처음에 하게 되면은 내는 세금이 일단 취득세를 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취득세를 내게 되고 보유할 때 뭐 보유세가 나오고 이제 양도할 때 양도세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보통 배우자랑 이제 공동명의를 중간에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우자끼리 그 공제가 6억까지 비과세가 네. 되고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예요. 아. 근데 지금의 부동산 형태로 봤을 때는 5천만 원은 큰 의미가 없고 배우자한테 이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겠죠. 예, 증여세는 예. 없겠지만 지금 취득세율을 올려놓은 것 중에 그 내가 남편인데 주택을 예. 두 채 갖고 있어서 너무 종부세 뭐 부담이고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한 채를 넘기겠다 해서 넘기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 매몰 비용이 취득세예요.
왜냐면 그 취득세율 자체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2주택자면 무조건 12%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2억짜리를 딱 6억으로 쪼개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없지만 절반 쪼갠 부분에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라 그래서 세법에서 규정상 그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이 부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그 증여가액을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5년 동안 묶어놓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그 12%의 취득세율을 감안하면서까지 이게 양도세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단독 팔았을 때나 아니면은 공동을 팔았을 때 어떤 그런 걸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공동명의가 그냥 마냥 좋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파트를 분양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등기를 치기 전에 취득세를 아직 내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증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먼저 갈라놓으면은 그나마 이제 취득세에 대한 아까 매몰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처음 최초 취득부터 증여를 해버려라. 아.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중간에 지금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바꾸려고 했다가는 취득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오나요? 혹시 뭐 이혼하고 막? 아, 그 위장이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이혼이 돼야지만 어쨌거나 다주택자를 피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몇 억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법 자체가 이혼 가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상당히 많대요. 너무 억 단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만약 쪼개져 버리면은 그냥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예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법이 어떻게 보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세무사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구독자님들도 많이 있으신데 자녀들한테 현금으로 좀 이렇게 돈을 통장으로 좀 해주고 막 이러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증여는 자녀들한테는 얼마까지를 주면은 세금을 안 내나요?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까지고 그리고 성년 자녀 5천만 원. 아, 미성년은 2천만 원이에요? 네. 미성년 2천이에요. 2천만 원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네요. 내야죠. 그 증여의 핵심이 이제 10년 합산이에요. 네. 현재 시점에 주식을 증여를 해버려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니까 그런 방식도 많이 쓰고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냥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 그러면 10년 동안 부모가 5천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1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또 5천만 원 줘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10년에 한 번씩 주세요. 네,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주면 돼요.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씩만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작년 7월, 7, 8월 그 경에 그 증여 취득세가 올라간 이유가 다주택자 완화시키면서 막 증여를 많이 또 했거든요. 기억이 나는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증여 취득세 올라간다 하니까 막 다급하게 해가지고 빨리 증여세 취득세 올라가기 전에 증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어요 그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비사업용 토지 중과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히 언급 드리자면 원래 그것도 이제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걸로 쓰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세 차익에 더 부과를 하겠다 해서 현재도 10% 중과를 하고 있어요. 토지 이제 수요가 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LH 사태가 있었잖아요. LH.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20%, 30%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 부분은 또 불발이 된 게 뭐 소수의 투기꾼 때문에 이게 뭐 다수의 그런 그 선의 피해자를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또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LH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아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뉴스에서 너무 접하게 된 거죠. 기존에는 땅 사면 돈 번다 이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연했는데 경매가 나온 땅을 서로 사겠다고 정말 막 30명, 50명 이렇게 들어와서 저도 사실은 사러 들어가면은 낙찰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낙찰가가 엄청 오른 거죠.
그 이후로 네. 정부에서 막 세금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대출도 네, 네. 안 해주겠다. 네. 정말 땅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치. 피해를 겪게 되시는 상황이 돼서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세무사님, 2021년도가 채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계획하셨던 일들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뭐 뭔가 정신없이 또 저도 이제 보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세무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세무사들 입장에서 좀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바뀌는 규정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책을 또 쓰기도 했는데 네. 이제 내년에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책을 쓰셨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바뀌니까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년 네. 초쯤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세금에 네.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공동 저자로 쓴 거긴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쪽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 다세대주택, 뭐 다가구주택 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절세 플랜이 들어가거나 뭐 상가주택 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무래도 이슈들 자체가 뭐 지으려고 난리가 나고 그렇죠. 하니까 뭐 짓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네네네네. 또 뭐 지원을 그렇죠. 좀 대출도 조금 풀어주고 맞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오래된 벽돌집을 헐어가지고 그렇죠. 건물로 짓고 막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읽어보시면 세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들어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책 소개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네. 있는데 2022년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세금이 있을까요? 희소식부터 네. 전달드리자면 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향 네. 이제 뭐 앞서 좀 설명도 했지만 네, 네, 네. 이제 9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상향됐다. 네. 실제로도 이제 부동산에서도 잔금을 다 이제 1월로 미루신 경우도 좀 많았어요. 뭐 10억에서 뭐 11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이제 네. 아파트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향이 됐다 확정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율 기준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희소식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도 살펴봐야 될 게 단기 보유 단타 네. 예, 네. 단타 보유했을 때 그 세율이 좀 인상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뭐 1년 미만 70% 네. 2년 미만 60% 그러니까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로 많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그 주택 이외의 부동산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매 가능한 그 오피스텔이 엄청난 경쟁이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양에 아주 난리 네. 났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미만 같은 경우 똑같이 70% 그리고 2년 미만 60%. 그래서 2년 이상은 보유해야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조금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을 갖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 그쵸.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전화 많이 와요. 세금을 이제 엄청 내셔야 되니까 단타는 좀 쉽지 않죠. 예. 여러 개 이제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혹시 절세할 수 있는 약간의 팁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뭐 사례로 일단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주택이 하나 있고 오래된 뭐 주택들이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좀 과한 얘기기도 한데 멸실해 버려요 주택을 하나를. 밀어버려. 그러니까, 네, 네, 그냥 예, 그냥 땅으로 만드는 거 주택 이렇게 형태를 없애져 버리는 거죠. 네. 왜냐면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내 주택이 지장을 받거나 뭐 네. 옛날에 이제 뭐 오래된 주택 하나 때문에 뭐 종부세도 더 나온 그런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냥 부셔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시는 거죠, 아예. 네. 그래서 부셔가지고. 이제 뭐 정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요새 신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쵸, 요즘에 신축 뭐 많이 내가 살고 하죠. 있는 주택 그리고 옛날 주택 부셔서 네. 그다음에 신축하려고 하면 또 주택이 막 뭐 3주택이 돼버리고 네, 그렇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주택을 이제 싹 멸시해 버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상가 주택인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상가 주택. 몇 층은 뭐 상가 예. 1, 2층 상가고, 상가고 3, 4층 주택이면 그렇죠. 아예 용도 변경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택 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지금 2주택자가 플러스 20%, 그럼 3주택자가 30%니까 네. 주택 수가 일단은 줄어들어야지 네. 가장 좋은 플랜이 되거든요. 상가 주택의 용도를 주택에서 빼버려서 상가로 옮기고 근데 이제 또 세법에서도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쵸. 용도 변경하고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용도 변경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쉽지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쵸. 또 돈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플랜이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따라서 또 세법상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완전 폭탄을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랑 무조건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이제 좋은 상황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양도세는 연도별 합산이에요. 네네. 혹시라도 이거는 뭐 팔아도 남는 게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주택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통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차액이랑 차손이 통산되는 연도에 같이 이제 파셔라. 근데 이게 이익이 플러스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연도를 달리하시거나 연도를 달리해야지 그 기본무대 25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어도 조금이라 차이가 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사실상 뭐 경매도 그렇고 뭐 세무도 그렇고 고액의 컨설팅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이 실제로 양도세의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어떤 경비가 들어갔는데 세율이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최고 세율이 뭐 82.5%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들여서 컨설팅을 받지만 세금으로선 또 이득 보는 게 거의 80몇 프로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젠 전문가랑 모든 게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네. 아주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을 잘 모르고 네. 또 세금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주택을 경매로 하시려고 취득하시거나 매매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이하나 세무사님처럼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그렇죠. 상담료를 좀 지불하시더라도 네. 그 이상의 이득을 챙기실 네,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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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팔기 전에 오시는 그렇죠.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팔고 나서 오신 분들 너무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계약서 쓰고 나서 이거 팔아도 돼요 지금? 안 팔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따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 계약서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딱 고구마 먹고 체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아 세무사님도 그런 거 많이 너무 들으시는구나. 많아요. 너무 저도 많아요. 너무 많거든 네, 진짜 너무 우리 단결. 순서 때문에 굉장히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고 맞아 날짜별로 또 그런 게 많죠. 맞아요. 네. 진짜 많아요. 2년 모자라거나 네. 막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절대 다주택자 절세라고 네. 하면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인 주택 수를 줄이라고 네, 그렇죠. 했잖아요.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혹시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조정 대상 지역 무조건 중과잖아요. 그리고 네네. 비조정 대상 지역도 주택수 포함을 시키니까 그렇죠. 비조정 걸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비조정을 정리하든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춘 이제 그런 주택들도 많긴 한데 네네. 이제 그 장기 임대 사업자를 충족시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그렇죠. 뭐 세무서 구청에 등록도 해야 돼 임대료 상한에다가 뭐 그렇죠. 기준시가 몇 억 이하에다가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면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 임대사업을 못 내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정리. 일단 그걸 정리해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와 거주주택 하나만 남겨놓으면 네네. 나중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좀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지방의 시골에 네.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주택도 그쵸. 경매로 네. 나오거든요. 그쵸. 주택이긴 한데 네. 맞아요. 막 땅은 100평이고 어쨌든 쓰러져가는 기와집이라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 2,500만 원 막 이렇게 낙찰이 되면 이런 거는 가격이 아주 싸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엄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세법에서 뭐 농어촌 주택 뭐 해가지고 네. 어떤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시켜주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서 네. 이게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기 전에 일단 네. 먼저 세법에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체크해보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네. 거기에 세무서에 가서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쵸.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질문 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금액 싸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난리 나는 게 부동산 이슈 되기 전에 예전에도 남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예. 부인이 몰래 청주인가? 뭐 아무튼 그쪽에 주택 몇 천만 원짜리 샀어요. 예. 갖고 있다가 그것도 뭐 너무 이제 싸게 산 주택이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남편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이 몇 배 엄청 터졌죠.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취득하실 거면 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예. 뭐 몇 억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거 하나 때문에 맞아요.
뭐 2천 몇백만 원짜리 네. 산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같은 시대에서 만약에 부부끼리 이게 부부가 세대별 합산이거든요. 네. 주택이 특례를 활용하려고 했다가도 그 중간에 그렇죠. 껴있는 주택 하나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세무서에서 그 부분만큼은 다 잡아내거든요. 왜냐하면 증여는 굉장히 이제 추정적인 상황이고 네. 그 부동산의 등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예. 뭐가 잘못됐다면 등기 자체로 뜨는 부분이 이건 네. 신고가 잘못됐다는 건 너무 명백해지는 상황인 거죠. 종부세랑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재산은 다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가는 정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엄청난 예, 세금 낼 수 있으시니까 오늘부로 네. 예, 이실 짓고 하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네. 비트코인 아, 예, 혹시 비트코인 해보셨나요? 네, 비트코인 다 해보셨어요? 예, 예. 저도, 아는 사람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예. 경험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은 혹시 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저도 좀 최근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과세가 원래 올해 10월부터 됐어야 됐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10월부터였어요. 예, 근데 그게 3개월 유예돼서 내년 1월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또 나온 게 1년 더 유예하자. 그래서 2023년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한테 제가 비트코인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러면 2021년도 안에 다 팔아야 하면은 뭐 세금이 안 나오나요? 네. 막 그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상화폐 자산 자체가 이제 유예가 된 이유는 네. 굉장히 명백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주식에 예. 대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2023년도부터 아마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과세가 돼요. 아. 그럼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5천만 원을 벌은 거는 네, 돈을 안 받, 예, 거기까지는 그쵸. 그냥 봐주겠다. 그렇죠. 그럼 아 5천만 원까지는 그럼 세금을 네, 안 된다는 네. 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네.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아 그럼 내가 뭐 1억을 투자했는데도 250밖에 못 벌었다. 네. 그러면 거기서도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예요? 250 이상이 벌었을 때 260만 원부터? 네 그렇죠. 되게 근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랑 맥락은 같이 하잖아요. 차트를 그렇죠.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주식은 5천이고 비트코인은 250밖에 안 해주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평성 논란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보면은 이게 해외 거래소도 많이 이용해요. 사람들이 아, 그렇죠. 미국 거래소라던가 네. 이런 홍콩이라던가 이런 거래소 이용하니까 그런 걸 또 추출해서 잡아내기가 힘들고 그리고 개인과 막 지갑끼리 거래하잖아요. 뭐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코인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거래소도 없어지는 거래소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그걸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유예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약간 겁주기식으로 이제 거래하겠다. 약간 이렇게 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는 아마 주식이랑 이제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내년 1년부터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사실 또 팔았던 분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떨어졌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분들한테는 땅치고 정말 후회할 일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땅도 똑같아요. 땅도 네. 이제 그 아까 비상업용 토지 그 중과를 네. 하겠다. 네. 그래서 금매로 막 팔아버리고 그런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지금 갑자기 또 그냥 불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비상업용 토지는 또 플랜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갑자기 막 뭐 정부에서 막 이런 안들이 나오니까. 세무사님 말씀처럼 지금은 어찌됐든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고 저희 복마마 유튜브 채널도 이런 인터뷰 명인들을 모셔다가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집을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 지금 사실 집을 살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네.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우리 세무사님 또 견해는 어떠신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네. 어떻게 예측할 수 예측할 없지만 수가 없죠. 일단 집을 사실 때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역은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매는 제출을 안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경매는 제출 안 해요. 이왕이면 경매로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취득하신다고 해도 그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 내용이 이제 자기 자금, 뭐 차입금, 증여, 네. 뭐 일반 예금액 이렇게 모든 소득이라던가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어느 정도 세우신 상태, 그러니까 자금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집을 구매하셔라. 무주택자 같은 경우 뭐 집값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 부분에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면 그 자금 계획만 좀 철저하게 뭐 세무사를 찾아가서 같이 결정을 하시거나 구매하시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 때도 이제 네. 그 괜찮고요. 그리고 뭐 보유할 때도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2주택자의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 2주택자는 저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취득세부터 중과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오고 그래서 뭐 1억 미만 얘기도 나오는 거지만 네네 그렇죠. 뭐 1억 미만에 대해서도 그거를 뭐 단타로 치고 나오는 드린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 네, 그 사이에 네, 네. 단타로 치고 나올 거 아니라면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맘가대로 팔릴 가능성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내가 살 집을 사는 경우라면 어느 때 사셔도 사긴 맞아요. 사셔야 맞아요. 돼요. 예, 어느 때 사도 사긴 사셔야 되는데 이런 세법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잘 피해서 네. 또 요즘에 경기 흐름이나 그렇죠. 잘 파악을 해서 내 집 장만도 똑똑하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예쁜 예 이하나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지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에 책 내시면 네. 예, 꼭 한번 또 다시 만나뵈서 네. 또 재미있는 세무 얘기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